안녕하세요. 오늘은 빨대를 꾸며 볼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음료를 많이 먹게 되는데, 저는 음료 먹을 때도 꼭 빨대를 꽂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 몰드를 보자마자, 아, 이건 나를 위한 아이템이구나 생각했어요. 각종 글리터와 과일 토핑으로 꾸며 볼게요. 레진은 옥상 공방 레진 사용했고요. 이 몰드는 제가 바라보는 쪽이 앞면이더라고요. 그점 유의하고 작업했어요. 여러 색으로 할 거라서 소량씩 레진을 소분해서 썼어요. 바다하면 거의 파랑색이나 녹색으로 조색해서 많이 작업했는데, 이번엔 핑크 바다를 만들어 봤어요. 핑크 모래도 조금 깔아두고, 투명한 레진 부어서 위치만 잡아주고, 나머진 핑크색 레진 반만 부어주고, 바다 파츠들로 꾸며줬어요. 두 번째 거는 과일 토핑들로 꾸며 볼 거예요. 녹색으로 조색하고 키위를 뿌려주고, 반대편엔 빨강색으로 조색하고 토마토를 뿌려줬어요. 딱 봐도 미키처럼 생긴 몰드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조색하고 반만 부어줬어요. 나머지 한 개는 투명한 레진에 글리터들 왕창 넣고 꾸며봤어요. 레진은 전부 다 몰드에 반씩만 부어주고 경화시켰어요. 경화가 되었으니 윗면을 꾸며줄 건데요. 가지고 있는 종류별 마카로 꾸며봤어요. 미키는 검은색에다가 얼굴을 그려줬고, 흰색 부분에는 도트 무늬를 넣어줬어요. 마카칠하고 색이 연하면 말렸다가 그 위에 다시 덧칠하면 색이 진하게 나와요. 저도 말리고 덧칠하고 그렇게 작업했어요. 다 그려주고 나면 전체적으로 투명한 레진 부어서 마무리했어요. 키위랑 토마토는 같은 방식으로 그 위에 그림 그려주고 한번더 레진 부어줬어요.
이제 기다리던 타령을 해볼게요. 보이는 쪽이 앞면이니까 작업할 때도 편하게 했어요. 붙일 땐 UV 레진으로 붙여줘도 되지만 저는 빨리 경화되는 이슬 레진 하이퍼 스피드 레진 사용해서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완성인데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빨대에 저거 하나만 꽂아놔도 기분이 다른 거 있죠? 근데 저 빨대꽂이가 빨대보다 구멍이 커서 꽂으면 흘러내리거든요. 구멍 사이즈가 9m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큰 빨대라도 8mm 정도고 거의 6mm나 7mm거든요. 물론 커비에 뚜껑이 있으면 흘러내려도 받쳐주지만 저는 저걸 고정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비는 부분만큼 레진 채워서 들어갈 때 헐렁이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되더라고요. 뭐 이건 취향껏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